사장님들 이렇게 마시는데 저녁에는 왜 장사 안 하세요? 아, 제가 건강이 안 돼서 병원에서 일을 하지 말라고 내가 또 줄인 거예요. 여기는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의 한 골목. 해장 짬뽕으로 유명하다는 한 중식당을 찾아왔습니다. 우와, 여긴가 보네. 멀리서는 간판도 보이지 않았던 중식당. 딱 내 스타일이야. 이름은 보련각이었습니다. 엄한데 보지 말고 여기 보련. 보련 가 들어갔습니다. 골목은 조용했는데 여기는 시끌벅적. 진짜 맛집인가 봅니다. 1인 다치자리 겨우 꿰차고 앉았습니다. 메뉴는 식사 위주였고요. 요리는 탕수육과 팔보채뿐. 짬뽕 간짜장 주문했고요. 3선으로요. 탕수육은 마감 시간이 임박해서 다음에 먹기로 했습니다. 해장하러 왔으니 해장술은 필수. 오늘도 간이 수고 많습니다. 좋으시다. 중년의 부부가 운영하는 곳으로 사모님이 엄청 친절하셨습니다. 짠. 그렇다 보니 깡술도 달았습니다. 기본 양단 춘 식초 팍팍 뿌려줬고요. 혈관을 팡팡 뚫어준다는 양파 먼저. 싱싱 그 자체 아삭아삭했습니다. 닭광스님도 한입. 시큼달달 꼬독꼬독. 깡소주보단 낫지요. 1번 타자 간짜장 나왔습니다. 완두콩이 올라간 부들부들한 면발에 갓볶은 간짜장. 꾸덕꾸덕해서 잘 떨어지지도 않네요. 짜장 내음이 모니터를 뚫고 나옵니다. 아또 먹고 슈퍼라. 양손으로 비볐습니다. 면이 얇아 소스가 잘 스며들었습니다. 계란이 없는 게 살짝 아쉽네요. 벌써 침 450cc 흘려버렸는데요. 김이 모락모락. 아, 맛있겠다. 너무 짧게 자른 거 아니야? 첫 점. 단맛이 없고 고소하다. 짜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푸짐한 게 들어있다. 어설픈 기교 없는 춘장 본연의 맛이었습니다. 2번 타자 삼선 고추 짬뽕. 9,500원 착한 가격에 아주 푸짐하게 나왔습니다. 재료는 비록 위아더 월드지만 아주 맛깔스럽게 보입니다. 새우, 왕새우가 들어있는 조개, 조개에다가 오징어와 함께 국물 먼저. 오. 진짜 매콤해. 마나님도 한 입 드셨습니다. 오, 딱 해도. 얼큰해. 오,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와. 시원칼칼하면서 얼큰하고 불맛도 나면서 구수한 깊은 맛. 바다와 육지의 하모니가 잘 어우러진 완벽한 오케스트라 국물. 한마디로 크리스마스 산타 할아버지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국물 맛이었습니다. 면발은 어떨까요? 일단 얇지만 탱탱했습니다. 와, 면이 가는데 쫄깃하네. 한입 먹고 합격. 두입 먹고도 합격. 세 입째도 당연히 합격이었고요.
맛이 너무 좋아 저의 멘트를 굳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멘트가 시멘트. 아, 맛있다. 아. 아까 간짜장, 다시 온짜장. 닭광스님 움켜쥐고 호로로. 저도 한 입 만화님께 은혜 받았습니다. 진짜 간짜장. 고춧가루도 팍팍팍. 너무나 맛있게 먹었던 만화님. 이때 괜히 말 걸었다가는 오늘 향 냄새 맡게 생겼습니다. 맛있어. 농담 아니고 진짜. 간짜장과 물알채된 만화님을 건들면 안 됩니다. 그래도 너무 급하게 자시는 것 같아 이 타이밍에 소화제 한잔 했고요. 어느덧 엔딩 타임이 다가왔습니다. 며칠 굶은 사람처럼 맛있나 보네. 맛있어. 진짜 가졌습니다.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간 간짜장. 대신 아직 뽕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용물 알차게 끝까지 사수했고요. 해장 짬뽕에 명품 국물도 호로로. 하지만 이 아까운 국물을 어찌 하오리까요? 그렇죠. 대한민국의 밥심 공깃밥이 있었습니다. 와, 완전 해장 짬뽕이라 이거. 밥 좀 말아줘야지. 거부룩한 배를 쌀로 눌러줘야 됩니다. 첫 술에 이어 한 번 더. 베이비 원 모어 타임. 서울 영등포에도 회장짬뽕 유명한 집 많습니다. 하지만 30년째 골목에 꽁꽁 숨어 계셨던 보령가. 와, 아, 잘 먹었다. 뭔가 묵직한 진심이 느껴졌던 중식당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상 이유로 낮에만 장사하시니 천천히 방문해 주세요.